변산에서 촬영하셨는데 혹시 여행을 변산으로 간다면 추천하고 싶은 장소 있으신지요? 공소 젓갈 공소 젓갈 저는 우리 고은 씨가 맛집을 좋아해서 우리 스태프들과 배우들하고 촬영 끝나자마자 곰수젓갈을 보고 가자는 그게 뭐예요? 거예요. 젓갈, 젓갈이 한 30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젓갈이 종류별로 30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무한 리필로. 네, 무한 리필로. 네, 거의. 반찬이 필요 없어요. 젓갈만 보이고 젓갈만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제일 기본적으로 두 공기에서 세 공기는 그냥 배가 안 고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집. 참고로 제가 변산 찍으면서 너무 이제 좀 힘들어서 밥을 잘안 먹었어요. 고은이랑 주근이랑 데려가줘서 밥을 세 공기를 먹고 네 공기를 먹으려 할때 감독님이 너 그만 먹어. 어디가 안 좋아질 것 같으냐고 그만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구 배우님께서 젓갈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젓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의 젓갈을 한 번에 먹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름이 젓갈 정식이거든요. 공소 젓갈 정식. 공화 홍보라고 해서 젓갈 홍보라고 하네요. 오늘 중에 가장 연적이고 단호한 목소리시네요.